여러분들 안녕하세요. 성남 보훈철학 원장 역술가 보훈입니다. 오늘은 프랑스 파리에 있는 베르사유 궁전에 왔습니다. 베르사유 궁전은 단순히 화려한 궁궐 이상의 의미를 지니고 있으며 여러분들과 함께 그 여정을 살펴볼까요? 아침 일찍 베르사유 궁전에 도착하자마자 느낀 것은 사람들의 기대와 설레임이었습니다. 궁전 내부에 들어서면 대리석과 도금된 장식 그리고 화려한 천장 벽화가 우리를 맞이합니다. 먼저 방문한 곳은 왕실 예배당입니다. 이곳은 그 자체로 하나의 예술작품으로 신성한 기운이 느껴지는 공간입니다. 천장에 그려진 벽화는 마치 하늘을 품은 듯 신비롭고 웅장합니다. 이어 마리우스 방으로 이동합니다. 이곳에서는 나폴레옹의 대관식을 기념하는 그림이 걸려 있는데 왕관을 들어 올리는 나폴레옹의 모습이 인상적입니다. 이 방에서 느껴지는 것은 권력과 영광과 그 뒤에 감추어진 책임감입니다. 다음은 헤라클레스의 방으로 가볼까요? 방은 현재 공사 중이라서 천장만 볼 수 있었는데요. 그 천장화의 아름다움은 눈을 뗄 수 없을 정도였습니다. 헤라클레스의 결혼식이 묘사된 이 그림은 헤라클레스가 신의 반열에 오르는 순간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프랑스 르네상스 시기의 예술적 역량을 집대성한 곳으로 그 섬세한 표현력은 감탄을 자아냅니다. 이어지는 방에서는 시모네 집에서 식사라는 제목의 이탈리아 화가 베로네즈의 작품을 감상할 수 있었습니다. 이 작품은 베네치아 공국이 누이 14세에게 헌정한 것으로 프랑스와 이탈리아의 문화적 교류가 이곳에 그대로 담겨 있습니다. 다음은 왕의 예실로 향했습니다. 이곳은 그야말로 화려함의 극치입니다. 천장에는 풍요의 여신이 그려져 있으며 그 아래로는 오대륙의 여신들이 모습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이 방은 특히 만찬을 위한 공간으로 그 화려함은 왕의 권위를 상징합니다. 또한 사냥의 여신이자 달의 여신인 다이아나의 방도 인상적입니다. 천장에는 24시간 다이아나의 모습이 그려져 있으며 그 주변에 알렉산더 대왕이 정복하는 장면들이 묘사되어 있습니다. 이곳은 단순한 방이 아니라 신화의 역사가 얽힌 공간으로 그 상징성이 강하게 느껴집니다. 이어서 전쟁의 방으로 가볼까요? 전쟁의 신 마르스가 그려진 방에서는 또 다른 장엄함을 느낄 수 있습니다. 이탈리아 화가가 그린 엠마오의 순례자들 작품과 천장에 묘사된 마르스의 모습은 그 시대의 전쟁과 평화에 상반된 이미지를 동시에 떠올리게 합니다. 이어서 누이 14세의 침실로 알려진 마큐리의 방으로 향해 볼까요? 이곳은 귀족들이 아침 혹은 저녁 인사를 드리던 장소로 공식적인 행사용 침실이기도 합니다. 좌우 양옆에는 누이 15세와 그의 어머니인 마리 네진스카의 초상화도 걸려 있습니다. 이 방에서 느낄 수 있는 것은 단순한 사치가 아닌 절대의 권력을 가진 왕실의 위엄과 그 안에 담긴 책임의 무게입니다. 동양 철학에서는 이처럼 빨간색이 사악한 기운을 몰아내고 안녕과 부귀를
누리는 색으로 여겨집니다. 베르사유 궁전에서 가장 유명한 장소 중 하나인 거울의 방으로 들어섰습니다. 누이 14세가 친정 17주년을 기념하기 위해 만든 이 공간은 17개의 거울과 17개의 유리창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이 방의 천장화는 누이 14세의 탄생부터 죽음까지 영광을 묘사하고 있으며 이곳에서 벌어졌던 파티들은 왕실의 화려한 생활을 보여줍니다. 왕비의 침실을 방문해 봅니다. 침대 위에 수탁과 함께 네 가지의 심벌이 장식되어 있으며 이는 왕실의 힘과 권위를 상징합니다. 이곳에서 왕비는 자신의 역할을 다하며 동시에 정치적 영향력을 행사하던 중요한 공간이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곳은 대관식의 방입니다. 나폴레옹 1세 황제의 대관식 장면을 재현한 그림을 감상해 볼까요? 이 그림은 나폴레옹이 왕관을 높이 들고 왕비에게 주는 포즈를 묘사한 것으로 그의 절대적인 권력을 상징합니다. 나폴레옹은 교황의 권위를 넘어서기 위해 스스로 왕관을 썼고 그 후 왕비에게 왕관을 씌워주었습니다. 이 장면은 나폴레옹의 야망과 프랑스의 위대함을 전 세계에 알리고자 했던 그의 의지를 보여줍니다. 이 방을 떠나며 역사 속에서 권력이 어떻게 변화하고 그 의미가 어떻게 전해왔는지에 대해 깊은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정문 입구이고요. 오늘 제가 설명을 해드리려고 하는 부분은 이 베르사유 궁전에 보게 되면 황금으로 울타리가 되어 있습니다. 자, 이 모습에서 위에 양쪽으로 들어 내려 있으면서 나팔 모양으로 해가지고 거기에 꽃이 담겨 있는데 그것은 풍요와 번영을 의미합니다. 풍요와 번영. 그 밑에는 방울이 달려 있죠. 이 방울은 새로운 기운을 끌어들이는 부분. 그래서 사찰이나 또 여러분들 집에 이렇게 종 달아 놓으신 분들이 있죠. 나쁜 사악한 기운은 사라지고 큰 행운이 들어올 수 있는 것을 염원한 것이고요. 그 밑에 태양처럼 생긴 사람의 얼굴이 보일 겁니다. 예, 누이 14세를 의미합니다. 궁전 안에 행운이 가득하기를 기원하는 차원에서 이어져 있는 모양입니다. 그래서 이런 궁전을 지키게 되더라도 울타리 하나에도 운과 풍수 이러한 부분에 적잖은 영향을 끼치면서 만들었다라고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지문고 국가이다. 절대 권력을 휘둘렀던 누이 14세가 세운 궁전입니다. 한꺼번에 2만 명이 들어갈 수 있을 정도로 거대한데요. 기초공사 하는만 20년이 걸렸다고 합니다.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베르사유 궁전에 숨겨진 부귀영화의 비밀, 이 부귀영화의 비밀을 손에 넣어보시길 바랍니다. 귀한 시간 함께해 주신 사랑하는 구독자 여러분들 감사합니다. 항상 복 많이 받으시고요. 저는 더 좋은 영상을 준비해서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안녕!